0352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골드NS입니다. 골드NS은 동사는 1994년 11월에 설립되었으며 2021년 3월 23일 임시주주 총회를 통해 골드NS로 상호를 변경함 동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로는 에저박스인 필러핀즈 잉와 콘즈 에저케이셔널 코퍼레이션 등이 있음 동사는 IT, 영어, 수학 등 온 오프라인을 결합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사업 부문은 방과 후 학교, 학원 프랜차이즈, 출판, 온라인 교육, 스마트러닝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기업 개요 대시 1994년 11월 설립되어 오픈몰을 통한 토익, 토플, IELTS 등 영어 수업 교육 서비스 및 온 / 오프라인을 결합한 직영 및 가맹 영어 학원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임 대시 온라인 영어 교육 분야의 브랜드 파워를 보유한 시원스쿨, 시원스쿨 랩 사업을 양수하여 토익, 토익 스피킹, 오픽 등 시험 영어 강의를 제공하고 있음 대시 2020년 7월 회생 개시 절차를 신청한 뒤 11월 SJW엔골드 투자조합과 투자계약 체결, 2021년 1월 회생 절차를 종결하였음 재무 대시 해외 현지법인의 매출이 전무한 가운데 임대료 수입이 감소하였으나 주력인 학원 프랜차이즈, 온라인 학습 사이트 등에서의 수강생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급증 대시 지급 수수료 감소로 판관비 부담 완화되었으나 원가 구조 저하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적자 전환, 무형 자산 손상 차손 발생으로 법인세 수익 증가에도 순이익도 적자 전환 대시 전면 등교 시행으로 직영 영어 학원의 오프라인 수강생 증가가 기대되며 온라인 영어 학습 시장 내 브랜드 파워를 보유한 시원스쿨 랩의 수강생 증가로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1월 12일 기준 장마감 골드NS의 시가총액은 2,692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골드NS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262위입니다. 골드NS의 상장 주식수는 4,442만 3,910 주입니다. 골드NS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골드NS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0.5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61.3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1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3.1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66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6.88배, 35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71억 원, 마이너스 23억 원, 14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49억 원, 16억 원, 8억 원입니다. 골드NS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72번지 28%이고 유보율은 마이너스 16.13%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에 자금이 없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65.10이며 전일 대비해서 5.57 더하기 0.24%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0.82이며 전일 대비해서 1.05 더하기 0.1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드NS의 2023년 1월 12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6,06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5,970원보다 9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5,872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골드NS의 종가는 6,060원이며 주가가 골드NS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골드NS의 종가는 6,060원이며 주가가 골드NS의 241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정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11%이므로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골드NS는 거래량 65,259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390,2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26,944주, JP모간에서 9,342주, 대신에서 7,807주, 키움증권에서 6,866주, 한국증권에서 5,013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4,047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5,076주, 유진증권에서 10,000주, NH투자증권에서 9,349주, SK에서 4,192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5,200일은 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골드헨에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